탤런트 최진실 씨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오늘 7천억 달러 국제금융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뉴질랜드산 분유 이유식 첨가물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탤런트 최진실 씨가 오늘 새벽 강남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초구 잠원동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최진실 씨의 죽음은 일단 자살로 잠정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상 흔적이 없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자살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그 진술과 그 관련자들의 그 진술을 봐서 타살 혐의가 없는 자살이 명백하다고. 하지만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명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부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관심은 최진실 씨가 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사망 전날 가진 술자리에서도 CF 촬영장에서 이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진실 씨의 매니저는 5년 전 최 씨가 이혼 직후 괴로워했고 최근에는 안지한 씨의 죽음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자살 동기를 추측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최진실 씨와 안지환 씨 등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윤홍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 탤런트 최진실 씨가 서울 잠원동 자신의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20년 동안 국내 최정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녀의 죽음에 연예계와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표시했지만 두 자녀들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이 뱃속에서부터 좀 안 좋게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아픔을 갖고 태어나면 전 죽었을 것 같아요. 두 아이한테 정말 멋진 엄마가 되겠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동료 탤런트 안재환도 지난달 8일 자신의 승합차에서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만 무려 5명입니다. 지난해 가수 윤희는 새 앨범의 발매를 앞두고 인천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윤희의 사망 후 보름 만에 탤런트 정다빈의 사망 소식이 들려와 연예계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05년 2월에는 배우 이은주가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은주와 윤희, 정다빈 그리고 최진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우울증을 겪었고 고질적인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연예인들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인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 자신들도 자신의 인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기들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즐겁게 할까, 사회에 봉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뭐 자살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고통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스타들 다시 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에 팬들의 안타까움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홍근입니다.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된 미국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이 오늘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법안을 부결시켰던 하원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대로 미국 상원이 오늘 7천억 달러 구제금융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74표 대 반대 25표. 이처럼 가결은 됐지만 전체 상원의원의 4분의 1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곧바로 하원으로 이송됐고 하원은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저녁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수정안이 상원에서 가결된 만큼 지난달 29일 법안을 부결시켰던 하원에 적지 않은 압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ut I'm equally convinced if we do nothing, we're headed to a recession, maybe a depression, and you think
한편 오늘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 보장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기업체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 한창훈 판사는 오늘 이 사건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백 회장의 국회 위증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회장이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S1 등 정세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사실이 녹취록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통해 볼 때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대표가 백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정황상 사실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신 전 대표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백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OBS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백 회장의 국회 위증과 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백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요구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조교입니다. 뉴질랜드산 분유 이유식 첨가물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돼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명문 기자입니다. 식약청은 문제의 락토페린을 수입한 국내 업체 7곳 가운데 남양유업과 파스텔유업 등 두 곳의 락토페린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올 들어 뉴질랜드로부터 390kg의 락토페린을 수입했고 이 가운데 부족한 물량은 190kg으로 모두 압류 조치됐습니다. 또 파스텔 유업이 수입한 235kg 가운데 멜라민이 검출된 물량은 170kg이며 이 가운데 135kg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락토페린 두 건 외에 완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락토페린 9건 검사, 두 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있고 이유식 등 39건과 분유 등 7건 모두 46건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미수거된 락토페린 원료 한 건과 이유식 제품 한 건을 수거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산 가공식품에 이어 분유와 이유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황매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1시간 반 만에 회담을 마쳤습니다. 북측은 회담 내내 선전지 이른바 삐라 살포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다음 회담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오늘부터 공공장소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앞으로 2만 5천 원까지 금액을 올리면서 금연법을 강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인도 뉴델리로 한번 가봅니다. 흡연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 달하고 2010년에는 한 해 100만 명가량이 흡연으로 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인도. 흡연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에서는 오늘부터 공공장소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호텔과 식당, 술집, 병원과 공항이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럭초께도 비행기 도대프니 비행기, 여긴 아차에 까먹어야 해가, 팔도 빠르게 가요. 인도는 그동안 정확한 금연구역이 명시되지 않았었는데요. 공공장소의 금연법으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스페인 경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포르노를 제작한 121명을 검거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을 벌이는 중 압수한 컴퓨터 디스크에는 아동 포르노 관련 사진과 동영상 수백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스페인에서 제작된 아동 포르노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75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Material de extrema dureza, no son fotos conocidas en internet, pero que podemos considerar de extrema dureza. 스페인 경찰은 지난 5년 동안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1200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번엔 브라질 경찰과의 공조 수사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